이 비디오 스블룸냐 아쿠 무마삭 스블락 락사사 단 바기사마 뜨만뜨만 깜풍꾸 브리카 우다하비 스블락 따피 빌랑 두루스 라빠르 라빠르 자디 아쿠 스그라스 대약한 마카난 그 두아 지카다 오랑냥 마시 블룸 논뜬 비디오 파트 1 장안 오빠 논뜬냐 최근에 내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고 왔거든. 거기에서 배워온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었나요? 욕하면 안 되지. 요 청소년도 있을 수도 있어. 아름아름 머리 바뀌었어요. 머리 어때요? 체원 더 이뻐졌어요. 뭐 알아? 하리 지선이란 뜻이 하리가 뭐뭐의 날 이런 거래. 데이. 그러니까 하리 지선 지선의 날 지선데이 이런 거래. 하리 체원. 하리 해미. 하리이라. 어떻게 쉬어? 예! 들어와! 우와! 잡채밥 같아.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어, 빨리. 먹어? 이 음식의 이름은 나시 꾸닝 마나도. 나시 꾸닝 마나도. 이게 나시, 이거 꾸닝 마나도. 그럴싸했지만 아니야. 나시. 자, 나시고랭. 맞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면. 아니, 밥. 아~ 미고랭. 미고랭이 면이야. 나시, 꾸닝. 아닙니다. 계란. 아닙니다. 면. 아닙니다. 노란색? 다 노란색! 노란. 말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노란 밥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나시 꾸닝도 지역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 그중에서 이거는 마나도 스타일로 가져왔어. 맛을 한번 보고 밥 먼저 먹어봐봐. 밥. 이건 뭐지? 나 맛있는 생각난다고. 밥 안에 이건 뭐지? 생강. 생강밥. 되게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었어. 레몬그라스도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월계수잎. 맞아? 월계수잎 여기서 봤어. 아니, 월계수잎도 들어가고 귤잎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귤잎? 향기가 나는 여러 가지가 들어갔거든. 향이 되게 많이 난다. 그리고 이 고소한 맛이 좀 있지. 그거는 코코넛 우유에서. 코코넛 오일? 우유. 와, 우유. 직접 만들었습니다. 노란 거는 어디서 입혀진 걸까? 노란색은 꾸닛이라는 생강과가 있거든. 위에 올라간 거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원래 식당 가서 시키면은 면은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 근데 나는 항상 이 면이 적어서 아쉬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들 때는 마음껏 넣었어. 야, 참치! 다들 한 숟가락씩 야무지게 올렸네. 올려줘. 맛있지? 나도 깜짝 놀랐어. 이 나시꾸닝을 나도 자주 먹어봤는데 그 마나도에서 파는 나시꾸닝은 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멸치! 멸치같이 약간 사슴사슴한 거 있지? 야, 맛있다. 위에 올라간 거 있잖아. 샤칼랑이라는 가다랑어? 가다랑어가 그런 생선이야.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인도네시아 음식은 내가 뭐 호불호 갈릴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완전 그 멸치볶음 맛이랑 똑같아. 완전 내 스타일. 약간 밥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밥이랑 먹으니까 완전 잘 어울려. 조합이 아주. 딱. 맛있어.
다들 한스터씩 아주 정성스럽게 먹었네. 같이 먹어야 돼. 이건 다 같이 먹어야 되거든. 이게 조합이 딱이네.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는군요. 더 매운맛을 먹고 싶은 사람은 이 산발. 저번에 먹었잖아. 우리 저번에 먹었잖아. 네,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추장 같은 거. 그때 고추장 입힌 거 과자 먹었잖아. 아, 나 하리지선 동영상에서 이거 진짜 많이 봤어. 산발. 인도네시아 가면 산발은 기본이지. 산발을 곁들여 먹으면은 약간 매콤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어. 야, 이거 매콤하다. 와우! 진짜. 와하하! 맛있네? 이런 게 나지 않아? 고추 부순 거 같은데. 다행이다. 너네가 이렇게 좋아하다니. 나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저번에 막 쟁골. 힘들었던 거 보셨어요? 애들이 좀 겁내하는 거 같길래 이거. 나 되게 겁먹고 왔다고. 근데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난 다 맛있었거든. 아, 시원 잘 먹었어. 근데 아까 먹은 거랑 비교하면 선택하기 너무 힘든데? 둘 다 맛있었어? 응. 근데 배가 부른가 봐. 계란은 손도 안 되는 거. 산발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계란. 뚜루라지네. 남바 산발. 계란은 프로다. 그녀는 프로야.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긴 맛있는데 막 특별한 이게 더 맛있어. 너네는 뭐랑 먹은 거냐? 또 갈치당하고 있어. 저거 되게 부족하네요. 이것도 인도네시아에선 특이한 밥인 거지. 되게 자주 먹는 밥이야, 이거는. 아, 그래? 막 되게 특별한 날 먹는다기보다 그냥 아침에도 자주 먹고. 정성들여서 먹네, 되게. 우리는 그러게. 그냥 짧아 먹는 거야. 여기는 염색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한국에 앉아서 인도네시아 나왔거든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너네 프로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경험이 없었는데 엄청 외국 음식 같진 않아. 완전 낯설진 않은. 고향의 향이 난다 할까? 우리 고향이 이런 거 고향이야. 손 계속 가는 거 알지? 약 그런 느낌이야. 손이 계속 가는. 짠. 짠. 맛있다. 맛있네. 이건 산 거야? 맞는 거야? 그건 산 거야. 우리도 살 수 있어, 한국인들도. 얘도 사면 되지. 나 이거 장바구니에 추가. 오늘 나시꾸닝 마나도.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멋있네요.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원래 배달 음식 먹을 예정이었는데 뭐 필요 없네요. 인도네시아 배달 온 음식 아니겠습니까? 진짜 맛있었고 우리가 아까 그 첫 번째 트블락을 안 먹었으면 나시니꾸 저 밥을 뭐야? 다 나시니꾸 뭐야? 일본어인 줄. 나시꾸닝. 나시니꾸.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좋아져. 나시꾸닝 이거 밥을 배불렀는데도 저희 진짜 맛있게 먹은 거 보셨죠?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도 하리지선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천해주세요. 처음에 밥만 먹었을 때는 좀 이제 한강 냄새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약간 낯설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 면이랑 고명 같은 거 같이 얹어서 먹으니까 진짜 이때까지 하리지선이 가져온 음식들 중에 이제 베스트를 뽑자면 나는 맨날 삼비보다? 왜냐면 위에 그 고명 같은 게 이제 딱 좋아가지고. 른당 삽비는 CNN 선정, CNN 맞지? CNN 선정한 회사 회계 누구한테 제일 맛있는 1위 음식이라고 CNN 선정한 1위 음식을 1위 음식을 이겼어. 하리지선 짱. 뭐야? 야, 노렸어, 노렸어. 카메라 원샷맨 사이에 하리지선 짱. 수블락? 예. 은다 삽비 중에서 1 뽑자면은 오늘은 이거 먹었으니까 은당 삽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맛을 평가하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은당 삽비랑 비교하자면 은당 삽비.
네. 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 항상 말했듯이 외국 음식을 되게 낯설어 하는데 역시나 비주얼이 좀 낯설긴 했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고명들 같이 먹으니까 되게 멸치볶음 먹는 맛이 나서 엄청 익숙한 맛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짠짱. 나는 스블락이랑 이거랑 뭐 하자면 난 이걸 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스블락에 얘 말아먹으면 맛있어. 오랑꼬레야 마아. 다음번에는 어떤 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달달한 과자? 후식? 느끼한 후식 느낌. 달달한 달달. 그 인도네시아 달달. 음료수도 먹어보고 싶다. 그것도 괜찮아. 갖고 왔나봐. 우와. 과자.